국민건강보험의정부지사가 엄홍길 대장에게 명예지사장을 위촉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인 등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2민원실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의정부지사는 제2민원실 개소식과 엄홍길 대장의 명예지사장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1층의 좁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계셔서 2층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민원 처리를 하도록 민원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엄홍길 대장님은 개발도상국의 의료지원, 학교 설립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오셨습니다. 지사는 그동안 지역 특성상 취약계층, 노령층의 민원이 많은 데 비해 협소한 공간으로 장시간의 민원 대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엄홍길 명예지사장은 개소식 참여 및 건강보험 관련 현안을 직접 접하며 지사장으로서 직원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저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부분에 있어 내내 역할을 홍보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할 것이고요. 따뜻한 나눔의 정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사 사회공헌팀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준비한 성금 200만 원을 엄홍길 휴먼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엄홍길 대장님의 명예지사장 위촉을 계기로 직원들이 모금한 기금을 엄홍길 휴먼재단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실천의 뜻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의정부 지사의 제2민원실 오픈으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